검은 토끼의 해. 개묘년의 상징 컬러인 검은색은 지혜를 상징하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죠. 검은 수출 재료로 활용한 이베의 작품에서도 풍부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. 오늘은 그 중에서도 풍경 시리즈 작품들을 함께 살펴보실까요? 멀리서 보면 단순히 검은 화면 같지만 가까이 보시면 작은 숫조각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. 이러한 풍경 시리즈는 숯을 사용한 최초의 회화 작업인데요. 흰 바탕의 캔버스에 숯가루를 눌러 만든 작품으로 조각적인 형태가 두드러집니다. 1995년도에 제작된 이 작품은 초창기 풍경 작업으로 두 점이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숯과 흰 바탕의 여백이 부딪히는 경계선에서는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. 흑과 백,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진 이 시리즈는 수묵추 상화를 연상시키면서도 동시에 현대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. 특히나 해당 출품작은 숯이 큰 면적으로 자리하며 검은 빛으로 한없이 빠져들게끔 하죠. 이베의 작품에서 숯은 그림 그 자체이자 조각이기도 하고 수많은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. 개묘년 새해의 첫 경매를 통해 검은 빛이 주는 풍부한 의미들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.